너무나 많은 경쟁과 불안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회가 아까 말했다시피 공동체도 무너지고, 내가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지만, 얼마 뒤에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내 옆에 바로 어떤 가게가 들어오면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IMF 체제죠. 97년, 98년 이후에 IMF 체제가 되면서 우리가 상시적인 불안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불안하고, 나도 이렇게 불안한데 내 새끼는 이렇게 좀안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갖지 않습니까? 내 새끼는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를 그래도 좀잘 살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공부한 놈이 좀 낫게 사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마음에 압박 욕구를 느낍니다. 거기다가 초등 교과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초등 교과서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응? 욕심이 과해서. 응? 초등 교과서 만드는 분도 나도 공부 좀한 사람이다, 이런 걸좀 드러내고 싶었나 봐요. 응? 나도 아는 게 많다, 응?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는지 초등 교과서로 너무 많은 것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저학년으로. 저학년으로 너무 많은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더라.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 교과서를 보니까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눠서 쓰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부모가 당황하죠. 이런 걸 4학년 때 알아야 되는구나. 난 지금도 모르겠는데. 나는 지자체 선거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때와는 다르구나. 이건 큰일이다. 이게 지금 4학년 때 이런 거 보면 고등학교 때 도대체 얼마나 어려워진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안 어려워집니다. 우리 애가 이제 4학년 때, 저희 아내가 중학교 사회교사여가지고 사회 문제를 낸 거를 우리 애한테 풀어보라고 시켰어요. 막 공부하자마자. 풀어보라고 시켰더니 무려 시험을 84점을 맞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반복, 고등학교 때 반복.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진 게 아니라 밑에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부모들은 이제 겁을 먹어요, 근데. 오, 1년, 교과서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우리 애는 바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교과서가 부모들을 겁을 잔뜩 먹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애를 이제 처음 키우다 보니까 나중은 모르고 딴 엄마들이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믿고 이제 아, 지금부터 애를 조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교과서입니다. 특히 시험을 또 이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시험을 잘 봐서 옛날 같으면은 90점 맞으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원내고사에서 90점 맞으면 우등상도 받고 그때는 또 상장도 많이 줬어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장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90점이 무슨 좋은 점수입니까? 한 반에 반이 90점이에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이제 조지니까. 애를 데리고 막 이렇게 붙잡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공부 시키는 것처럼 막 물어보면서 주고받으면서 못 맞추면 머리통 한대 때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성적이 90점 이상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점수가 다들 높으니까 선생님도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다 점수가 높은 거는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좀 잘하는 애가 더 성취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어려운 걸좀 문제도 내려고 해요. 근데 왜 문제를 어려운 걸 낸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그걸 알 필요가 없는데 왜 문제를 어려운 걸 내는 거예요? 안 내는 선생님도 있지만 또 내게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내고 또 학년별로 같이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선생님마다 문제를 안 내고. 우리나라 참 독특해요. 그거 참 크게 잘못되어 있는 제도인데 아직도 그걸 일제시대 이후로 못 바꾸고 있는데 학년별로 문제를 내니까 나만 또 밀리면 안 되고 우리 학년에서 우리 반 꼴찌면은 또 학년 주임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듣겠지? 교감이 나를 평가를 나쁘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애들한테 또 이렇게 선생님도 집에서 문제집 좀 풀어서 보내세요.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이제. 응? 집에서 왜 문제집을 풀어서 초등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또 그런 걸 시켜요. 중학교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강남 같은 강남 서초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변별력을 만들어서 특목고를 보내야 되거든요. 응? 우리 학교에서 변별력을 안 만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변별력이 안 만들어서 1등급이 너무 많아요. 1등급이 너무 많으면 우리 학교가 걔네들은 전부 2등급이 됩니다. 응? 1등급이 일정 숫자 이상 되면 전부 2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특목고를 못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진짜 나쁜 선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1등급을 일정 숫자를 갖다가 다 떨어뜨려서 일정 숫자만 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고 싶은데 문제를 교과 범위 내에서 아무리 어렵게 내도 엄마들이 공부를 또 하도 시켜야 되고 사교육 학원에서도 막 붙잡고 시키다 보니까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코너링이에요, 코너링. 문제를 막 꼬아냅니다, 막 이렇게.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라 실수 유발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실수 유발형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제. 뭘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취약하고 불안이 높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시험을 잘 보고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성적과 일관성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불안도입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엘리트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참 큰일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막 구석구석 파고들면서 코너링을 피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막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애들이. 근데 그때 그걸 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그걸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묻지 않죠. 응? 왜 하긴 특목고 가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제. 특목고는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요. 교과서에 보면 옆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시험 문제에 안 내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그거는 아이들이 재미삼아 읽어보면서 학문의 어떤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써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글씨는 이미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코너링을 막 합니다. 강남 서초에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물론 강남 서초만 그렇게 해요. 사실은 강남 서초 목동 노원이죠. 응? 거기서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런 성북구 내지 응? 성동구 응? 금천구 응? 이런 데 딱 가는 순간 성적이 갑자기 중위권 애가 반에서 2, 3등을 막 하게 돼요. 응?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문제의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응? 문제의 수준이. 응? 그러니까 이게 그 특목고가 만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이제 그런 데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왜곡이 돼서 그런 거를 피하게 하고 불필요한 공부를 하느라 엄청난 수고가 드는 겁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쓸모있는 공부냐. 쓸모있는 공부면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세계적인 천재가 돼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쓸모없는 공부거든요. 대학교에 가면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애들이 영어 빼놓고는 우리 때보다 더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인데 애들이 그럼 그 시간에 뭘 공부한 거냐?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로 공부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이제 또 한겨레에도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코너가 있긴 하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한겨레답게 좀 이렇게 대안적인 다양한 그런 방식을 좀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다른 때의 교육 섹션을 보면 어떻게 애를 어릴 때부터 잡아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잔뜩 나오게 돼 있죠. 또 사교육 전략들이 부모들의 불안을 많이 증폭해요. 초등학교 4학년에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때 결정된다는데 그때 뭘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결정이 되질 않아요. 결정이 안 되는데 결정된다고 속이는 거죠. 제가 그냥 실증적으로 제가 봤던, 제가 상담하고 만났던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한심했던 아이들 중에 나중에 잘 풀린 애들 100명 이상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부모들한테 4학년 때 인생이 결정되니까 4학년 때 잘 되려면 유치원부터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돼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잡는 거죠.
또 거기다가 지금의 부모 세대가 자존감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단 맞고 자랐으니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예요. 특히 엄마들이 더 그렇습니다. 엄마들 여자를 좀 당시 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을 무시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장은 남자만 하고 부반장을 여자가 하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어요. 한번 반장을 여자를 시켰는데 어떤 선생님이 여자를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막또 문제가 될 정도로 교장 선생님이 왜 반장을 여자를 시켜서 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당히 무시받고 살던 굉장히 잘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행동거지도 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그런 완벽주의를 갖다 강요받다 보면 자존감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의 자존감이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다 낮아요. 응?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왜 나만 안 되냐? 왜 나라고 안 되냐? 나도 우리 애 시키면 우리 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아이를 통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부모들 중에 선행주자들이 이제 막 공포를 자극하죠. 아, 우리 애들 좀 시켜보니까 잘했는데 또 잘하는 엄마들이 그걸 꼭 자랑을 또 하죠. 응? 왜냐하면 돈 들었으니까 자랑해가지고 이제 본전 뽑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어릴 때부터 시키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끝까지 좋은지도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들도 하고 계속 그런 분들이 이제 특목중, 특목고 이런 걸 만들면서 조기 탈락 유도형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이렇게 부모들이 처음에는 우리 애는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을 갖다가 슬슬슬 불안해져요. 초등학교 가서 교과서를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반에서 이제 잘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 애는 70점을 맞아오는 순간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인생이 결정된 데는데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은 망가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다가 특목고를 가려면 이렇게 준비해서는 답이 없다는 학원의 한마디에 학원에 가가지고 평가를 한번 받았더니 갈 반이 없는데요. 뭐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내가 지금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잘못된 어떤 자유주의 철학 때문에 우리 애를 망쳤구나.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후회하고 옆 사람들한테 그 이론과 실제가 달라.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설 배운 겁니다. 설 배운 거.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던 아이 중에 사실은 저도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저는 의사기 때문에 의사는 뭐 학문을 해도 우리는 실용학문입니다. 실용학문이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도움되게 하는 게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뭐가 윤리적으로 뭐 옳은 것이냐 뭐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내 환자를 어떻게 고치냐가 중요하지 뭐를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그렇게 저도 생각해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줘야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치료했던 아이 중에 6학년 때 왔는데 IQ가 78인가 나오는 거예요. 78은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경계성 지능이라고 해서 정상 범위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78이고 말도 잘 어눌하고 공부는 물론 꼴찌고 반에서 애들한테도 약간 따돌림을 받는 아이였어요. 얘는 이제 그냥 엄마가 그냥 행복하게만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공부는 이제 제쳐두고 이렇게 생각을 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가 자신감을 이미 다 잃어가지고 엄마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잃고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말을 가르치고 글을 읽게 할까 하다가 친구도 없으니까 걔한테 아 제가 어릴 때 여자들이 할리퀸 로맨스를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 거를 즐겨 보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남자라면 무협지가 있을 텐데 얘는 여자애니까 그래서 할리퀸 로맨스를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할리퀸 로맨스를 구해서 좀 읽혀봐라. 역시 그건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그 할리퀸 로맨스를 보니까 이제 얘가 좀 거기 재미를 좀 붙였어요.
재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읽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죠. 얘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게 아니야. 거기에 나오는 이상한 어떤 장면들도 많던데 그 장면으로 얘가 지금 공부도 못하는데 변태까지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일단 글을 좀 빨리 읽는 게 공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시켜봤어요. 어쨌든 책을 열심히 읽더니 나중에 할리퀸 로맨스를 막 열심히 읽더니 나중에는 딴 책들도 제가 청소년 소설 이렇게 권하면 그것도 읽더라고요. 한 3년 하니까 중3쯤 됐을 때의 기준으로 책 읽는 게 또래들하고 올해 또 1학년보다 낫더라고요. 놀랍게 국어 성적이 90점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별로 공부를 안 하는데 영수는 바닥입니다. 영수는 바닥이었어요. 영수는 여전히 바닥이었고 그래도 이제 영수가 바닥인 애가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래를 위해서 어렸을 때 이제 야단을 많이 맞던 애들은 애완동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쪽으로 전망을 잡아보자 해서 애견센터에 보내서 거기서 미용 같은 거 하는 걸 갖다가 배우도록 해보자 해서 중3부터 제가 걔를 애견센터를 보냈어요. 빨리 전망을 잡는 게 좋으니까 중3부터 뭐 인문계 가면 뭐합니까? 대충 이제 실업계 가서 애견센터나 다니는 게 낫겠지 하고 애견센터를 보냈더니 뭐 그것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좀 막상 가니까 재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걔도 제대로 못 봐요. 걔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 애견은 취향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업계를 전문계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주 후진대 아니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문계를 가게 됐어요. 또 그냥 인문계를 또 가게 됐는데 재미난 사실이 얘가 오래 달리기를 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학교 오래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오래 달리기 잘하는지는 중3 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많이 당하면서 은근과 끈기가 생겼는지, 내가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알아가지고, 너는 그럼 계속 뛰어라. 응? 할 일도 없지 않냐. 어차피 공부도 안 하는데, 할리퀸 로맨스와 달리기가 네가 살 길이다. 응? 그래서 이제 할리퀸 로맨스와 달리기로 점철된 중3 고1을 보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또 얘가 알았어요. 이제 체육적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볼까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죠. 공부를 좀 해서 등급이 한 5등급 나와야 지방 체육대를 가고 한 3등급 나오면 서울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봐라. 그때부터 고1 때부터 선생님이 볼 때 9등급부터 5등급은 똑같다. 그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어차피 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잘 모르시는데 수학 25점 맞으면 5등급입니다. 응? 수학 25점 맞으면 애들 성적이 그래요. 수학 25점 밑이 절반이에요. 응? 고등학교 가면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다. 응? 그 위는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넓게 분포하지만 한 25점의 절반이 모여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야, 어차피 너는 40점을 목표로 하는 거야. 40점은 4등급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을 하려더니 역시 수학은 안 되겠더라고, 얘가. 그래서 너는 역시 할리퀸 로맨스에 강하니까, 국어 사탐 영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사탐 외국어로 해가지고 외국어만 또 사교육을 붙여서 또 열심히 좀 해봤어요. 근데 언어가 좀 나아지니까 언어가 영어도 꽤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이가 성적이 의외로 성적이 쑥쑥 올랐어요. 놀랍게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더니. 체력은 좋아가지고 얘가 달리기도 잘하고 체력이 좋아서 쑥쑥 오르고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려본 적은 없어요. 공부한 적은 없거든요. 중학교 내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좌우간 언어 2등급, 외국어 3등급, 사탐 3등급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이게 굉장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걔는 지금 노숙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이제 뒤늦게도 이제 꾸준히 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는지 아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빨리 선행주자들이 횡포를 부려서 점점 그런 애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교육
열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이 불안. 이 불안이에요. 부모님들의 불안. 두 번째로는 아이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세 번째로는 등급이나 서열이 인간 본능에는 굉장히 그 자극적이에요. 우리가 그 서열로 쫙 나누면 묘하게 거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으면. 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 경쟁에 매달리고 무슨 등급이 있으면 어떻게든 등급을 올려보려고 매달립니다. 왜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냐면 게임에는 등급이 있어요. 메이플 보면은 250레벨까지 쭉 올라갑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메이플, LOL이든 이런 게임을 보면 등급제를 안 하는 게임은 인기가 없습니다. 등급제를 하면 그 등급에서 그걸 한 레벨씩 올려가려고 애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보면 태권도를 배우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띠가 단순했어요. 흰 띠, 어? 그 다음에 노란 띠, 빨간 띠, 검은 띠였는데 요즘 띠가 14개쯤 되더라고요. 어? 뭐 노란 띠, 갈색 띠, 뭐 그 다음 파란 띠, 연파란 띠, 뭐 해가지고 어떤 데는 그 학원 자체로 막 띠를 개발해요. 어, 근데 그런 학원이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애가 띠가 바뀔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 등급을 만들면 거기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지. 게시판 시스템도 요즘 뭐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일간 베스트라는 아주 독특한 이상한 글이 많이 올라온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도 보면 레벨이 있습니다. 거기서 레벨을 높이려면 일간 베스트라는 데 글을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상한 걸 써야 돼. 거기 한번 올라가 보려고 더 이상한 자극적인 걸 막 씁니다,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심리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쭉 엄마들이 이제 애들 영어 교육 시킨 엄마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글의 독자들 모이면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 애들 보면 리딩 레벨이 있잖아요. 뭐 1학년, 2학년 있고 3학년도 뭐 3.0, 3.2, 3.2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아, 정말 아무도 모르시네. 강남 가면 다 합니다, 이거. 어? 강남구청은 이런 강의를 안 열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3.0, 4.0으로 빨리 올리는지 그런 강의를 열지. 근데 그런 그 레벨 시스템이 있는데 엄마들이 거기에 막 몰두합니다. 어? 아, 요번 달에 3.1로 올라갈 수 있을까? 3.2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몰두합니다. 잠수네라는 유명한 사이트 있죠? 잠수네에서도 이제 거기서 레벨을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면 몇 학년인지, 몇 학년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보게 하고 레벨을 세분화할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매달릴 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를 또 레벨화 시켜놓으면 그 사이트에 중독성이 생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열이나 등급을 놔두면 거기에 묘하게 중독되는 본능적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열이 높아야지 인간은 옛날에 살아남았거든요. 우리 원시시대부터 우리 원시시대 유전자가 지금 유전자의 99%는 원시시대 유전자거든요. 그때는 서열이 생존과 번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을 어떻게 하면 높이냐는 인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애기들도. 어떤 사람들은 경쟁은 어른들이 만드는 거지 애들은 경쟁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애들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애들이 얼마나 경쟁에 매달리는지 애들은 냅두면은 무조건 경쟁합니다. 아주 잔인한 장면이 벌어질 때까지 경쟁을 하고 앉아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자기보다 낮으면 막 무시하고. 인간의 본능은 그거예요. 레벨을 높이고 나보다 낮은 레벨을 깔아뭉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화라는 거는 그런 레벨 시스템을 아이들한테 안 시키고 이 사회에서는 그게 오히려 우리 사회는 불리하기 때문에 사회가 경쟁을 안 시키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냅두면은 인간은 무조건 경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쟁을 안 시키는 교육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 불안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아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애를 통해 인정받고 싶고 또 등급과 서열 때문에 여기에 매달리느라 사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욕망 때문에 객관적 현실을 잘 보지 못하고 내 아이도 사실은 부모님들 보면 아이를 보지 못해요. 내 아이. 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옆집 아이를 봐요. 어? 옆집 아이는 지금 어디를 나가고 있대는데 어? 옆집 아이는 진도를 뭘 뽑는대는데 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상적인 아이나 옆집 아이를 보고 있어요. 아이를 본다고 하면서. 그리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또 막 내 아이만은 좀. 사실 우리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그 시스템에서
자기 아이만큼은 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은 굉장한 본능이거든요. 본능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얻을 게 있다면 그걸 누리려고 하는 본능을 또 상당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사실은 입시 문제예요. 교육은 뭐 외국 얘기하는 걸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핀란드의 그 교육 정책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교육의 목표가 뭐냐?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육의 목표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주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쪽 나라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교육의 목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게 좋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시 문제입니다. 입시 아니면 사실은 교육 정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 나름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토요일 오후에 강의를 하면 이 정도 숫자가 모입니다. 평일 오전에는 좀 더 많이 모이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하겠다. 올해 어떻게 우리 아이 입학사정관으로 대학을 보내는가. 제가 사실 그 강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강의를 하면 아마 여기가 지금 미어 터져서 여기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들 관심사는 사실 입시에 있어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입시에서 성공하면 애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잘 보면 입시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정책을 아무리 바꾸어도 사교육정책을 어떤 걸 써도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사인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이사인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뭘 만들어도 어떻게든 피해갈 거다. 뭘 만들어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생명력이 우리 민족에겐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우리 사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최종적인 결과가 좋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 본능이니까.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로 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과 의사가 무슨 노동 문제까지 얘기하냐 싶지만은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10년 이상 하면서 깊게 고민해본 결과 답은 여기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막 특정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특정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특정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특정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 학원과 중학교에 다녀야 되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덜 벌어지겠죠.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기초적인 생활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는 최저임금이 주어진다면 자기의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이 멋있게 핀란드 사람이 와서 이 아이가 필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죠. 어떤 교육 전문가가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을 갔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얘가 진정 원하는 그림책 작가가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제가 그림책 칼럼도 씁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이 1년에 그림책을 성공적으로 낸다고 해봐야 그림책 지금 내면 3천 권도 못 팔리는데 3천 권 팔아서 인세를 받으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2년에 책 한 권 내요. 2년 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그냥 그것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뭐 다양한 걸 하도록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대기업을 보내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을 보내려는 이유가 거기에 가면 그래도 덜 잘리고 거기에 가면 무언가 복지 시스템이 더 낫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최저임금제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입시정책을
사교육 정책을 뭘 하더라도 부모의 기본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불안을. 그래서 뭐 입시 정책도 내고 사교육 정책도 내고 이렇게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 부분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나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소아정신과 의사가 드디어 노동을 얘기하더니 부동산까지 응?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까지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입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나 보니까 어떤 정책도 이제는 공청회를 안 하면 정해지는 정책은 없어요. 다 공청회를 통과한 정책입니다. 구의 정책이든 시의 정책이든 국가의 정책이든 공청회를 다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에 공청회 가신 분 있으세요? 공청회 간 사람 없습니다. 보통 엄마들 아빠들 바빠서 애 키우고 집안 지금 살림하고 돈 버느라 바쁘지 공청회 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 공청회에 가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발업자들이 거기 공청회를 주로 옵니다. 지역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그분이 이제 묘한 지역 유지로 행사를 하시죠. 그분들이 공청회에 가면 발언권이 높아요. 선거를 해도 지방자치 선거를 해도 그분들이 표를 많이 모아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서 행사를 해요. 근데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목고를 왜 만들겠습니까? 엄마들한테 조사하면 특목고 반대가 훨씬 많아요. 특목중은 반대가 70%가 넘습니다. 근데 특목고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이 지역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나올 때 무슨 얘기합니까?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응? 특목중을 설치하겠다. 우리 동네에도 외국어 고등학교 공립고를 설치하겠다. 이런 거 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고 그 부동산 값을 올리는 게 지역에서 이 사람들한테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애를 사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내 부동산 값을 올려서 물려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동물입니다, 보면. 내가 얘를 사교육시켜봤자 공부를, 이건희 씨 손자를 봐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물려주는 건 훨씬 효과적이니까 내 부동산 값을 올려주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애가 괴롭든 말든 부동산 값 올려주는 정책이 그래서 먹힙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나 우리 동네에서 스카이를 몇 명 갔냐에 매달려요. 왜냐? 스카이를 많이 보낸 걸로 봐서 교육 환경이 좋은 것 같고 교육 환경이 좋으면 그 동네가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 환경이 좋은데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모이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모이니까 애들이 약간 좀 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 별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집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카이, 그러니까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개개인, 스카이 갈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이들, 지금 요즘 아이들 1년에 45만 명 태어나는데 그 중에 스카이 1만 명 가거든요. 스카이 못 가는 44만 명의 행복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값에 영향이 없어. 스카이를 가는 그 1만 명이 부동산 값을 좌우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진보 교육감들이 다양한 정책을 했어요. 인권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다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혁신학교만 잘 돼요. 응? 혁신학교 잘 되죠. 혁신학교가 왜 잘 됩니까? 부동산 값을 올려주거든요. 그래도 초등학교 혁신학교가 잘 돼요. 혁신중은 조금 애매해요. 혁신초는 거기 가면 애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하니까 또 약간 그 애들을 좀 행복하게 살게 해야겠다는 아직 철이 덜 든 부모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게 좀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의 전세값, 부동산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학교가 부동산 업자들도 찬성하는 공천에 가면 이렇게 막 탁 봐도 이분은 부동산계에 있는 분이다 싶은 혁신학교 좋은 정책이라고. 왜 좋냐? 아, 좋은 거잖아. 애들 행복해야죠. 이렇게 또 얘기해. 그분이 엊그저께는 특목중 만들자는 분이고 엊그저께는 특목고 유치하자는 분인데 또 오늘은 혁신학교를 초등학교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맥락은 뭐가 맥락이냐. 부동산값 올려주는데 아파트값 올려주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런 공청회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를 해도 바쁘니까 표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런 데서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교육정책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결정나기보다는 우리 동네 아파트값에 의해서 결정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생각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교육이 과연 효과적이냐? 응? 아까도 제가 실제로도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상위 15개 대학, 애들 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 서성환 중경외시 건동홍이라고. 외우는 게 있죠. 이제 서열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이 붙죠. 이제.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이 붙는데, 이렇게 외웁니다. 애들이. 저도 외우고 있어요. 저도 왜 외우냐. 애들하고 맨날 이 얘기를 하니까 외울 정도로 초등 부모들은 모르지만, 이제 중고등 부모들은 상식처럼 아는 얘기인데, 이거 갈 수 있는 애들을 쭉 입학 정원을 모아보면 전체 수험생의 8%입니다. 전체 수험생의 8%니까 92%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무리 우리 애가 공부해도 이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응?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갈 줄 알아요. 대기업이나 전문직이나 공공기관을 다 합치면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12%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88%는 거기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상당히 얼마나 어려운 장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구나. 거기다가 대학이 점점 능력 외에도 학생의 배경을 선발해서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기업도 그런 경향성이 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로펌 같은 데가 더 그런데 로스쿨 가면 뭐하냐. 로스쿨 가면 아빠가 좀 얘 좀 밀어줄 수 있는 얘가 좀 집안이 보면 수임 좀 시킬 수 있는 수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뭐 범죄자 집안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민사소송이나 기업재판 같은 거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회사도 먹고 살기 좋으니까. 대학도 점점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합니다. 대학이 왜 특목고를 많이 뽑겠습니까? 특목고가 인재여서 많이 뽑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걔네 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걔네 부모들 중에 조금 더 학교에 도움될 만한 부모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도움될 만한 부모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장이 이제 정체된 사회입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쭉 막 발달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계급도 좀 많이 고착화가 돼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클 건가?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에 보면 저희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래 세대도 과연 그게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과연 대학의 학벌이라는 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있겠나? 능력 아니면 인간성 아니면 집안이지 학벌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학벌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사람 어떻게 뽑을지 모르니까 일정한 좋은 대학 나오면 일단 다 뽑아줬거든요. 대학이 어디 S자 되면 일단 들어와 봐. 뭐 이렇게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인문대에 나와도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근데 뽑히는 걸 보면 집안에 따라서 뽑히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경쟁 속에서 꼭 애를 붙잡고 개천에서 용나게 어떻게 채찍질하는 게 이무기를 채찍질하는 게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메가스터디 손주은 사장이 한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2, 3년 사이에 엄마의 정보력도 무력화됐다. 재수생에 비해 고3의 명문대 진학 비율이 준 것도 그래서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게 옛날에 대입 성공의 3박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끝났다. 엄마의 어설픈 정보력이 자녀의 입시를 망친다. 그게 대치동발 현재 입시 상황이다. 입시를 대충하는 엄마들이 사교육기관에 가서 사기당한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아니라 거짓사짜 사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손주은 사장이 하는 말인데 사교육 시장의 천병인
손주은 사장이 볼 때는 이 사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효과를 별로 내지도 못하면서 이 산업의 어떤 발전만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애들을 이 방향으로 막 공부를 시키는 게 과연 얘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공부할 내용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애들은 공부할 게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초중고 교과서를 다 충분히 봤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애들하고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중고 교과서를 충분히 보고 고3 수능시험, 고3 학교에서 보는 내신시험을 검토해 본 결과 애들이 공부할 내용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다만 방향성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암기식으로 단편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많고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에겐 좀 어려워지지만 어떤 아이들에겐 오히려 쉬워진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따라잡는 아이가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영어 하나가 없어요.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3급 영어, 지금 우리나라 수능에서 보려는 영어가 되려면 영어 공부 시간 자체가 한 1700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하기에는 어렵겠죠, 이제. 영어 하나가 어렵고, 중급을 하려고 해도 한 3등급 하려고 해도 한 1000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1000시간 하려면 좀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는 1000시간 채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700은 거의 어렵죠. 그래서 상급까지 못하고 중급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영어는 절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따라잡는 아이들이 뒤늦게 시작해도 많이 있어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슬슬 공부해서 중3 때부터 성적 올려서 뭐 서울대 간 애들도 있고 하이스트 간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부모들은 초등 교과서가 어려워지니까 대단히 애들이 공부할 내용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애들한테 사교육을 시키면 무언가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애한테 많이 놓고 있고 애가 빈둥빈둥 놀면서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빡빡빡빡 뭐 이러면서 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왜 시간 낭비하고 있나?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날려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이 시간에 무언가를 얻는다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막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빈둥빈둥하면서 멀뚱멀뚱하면서 딴 잡생각하는 걸 못하는 건데 그런 잡생각을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모여서 종합적인 사고력도 만들어지고 상상력도 만들어지고 창의성도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그런 시간이 없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 입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입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집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뭐 집안일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쭉 컸는데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너무 없고 친구들은 그때 과외가 있었어요. 잠깐 과외가 있는데 애들은 이제 과외를 받으러 가면 이제 저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들여다보다가 이 문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것도 분명히 어느 산에 있는 나무에서 왔겠지. 그 산에서 이 나무가 캐져서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열흘에 걸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열흘 이상 그 문짝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문짝의 인생에 대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문짝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짝은 나 혼자 또 상상을 하는 거죠. 내 그때의 괴로운 정서, 친구들한테도 좀 인정도 못 받고 제가 이제 키도 좀 작은 데다가
또 그때 어머님이 없으니까 옷을 꽤 재재하게 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애들한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저는 과외도 안 받으니까 공부도 좀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나도 뭔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 문짝도 부잣집에 있다가 버림을 받았는데, 어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 문짝을 재활용을 고물상에서 사와서 붙이고 너무 아껴줘서 문짝이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글로 썼어요. 우연히 그때 무슨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글짓기 하면 딱 제목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제목이 문인 거예요, 문. 제목은 우연히 문이더라고. 이게 내가 지금 일주일 이상 내가 문 가지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문이 나오다니. 이건 나를 위한 거다 해서, 당연히 제가 그 문을 가지고 한 글짓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왜냐하면 문에 대해서 그때 나만큼 고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집구석에 앉아서 문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생각난 건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문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 학교 이제 어떤 선생님, 옆반 선생님이 너가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와서 나한테 글을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방과 후에 몇명 놓고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요즘 칼럼도 쓰고 뭐 라디오도 하고 책도 내고 한게그 당시에 그 멍하니 앉아서 문짝을 들여다보고 그걸 계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할일 없는 시간, 그때 제 친구들이랑 같이 과외를 받으면서 다녔으면 그런 일을 못했겠죠, 이제. 저도. 그 과외에서 그 과외 선생님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과외 그룹 내에서 저도, 나도 나름 또 머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문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 잃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아주 어린 아이한테 영어 유치원에서 막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얘가 영어를 배우면 얘는 딴 애들보다 한 개를 더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시간에 못하는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잃는 게 뭔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잃는 게얘 인생에 어떤 가능성을 막고 얘 인생에 더안 좋은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들은 준 것만 생각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미디어에서는 많이 막 우리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참 차이가 큽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 과보호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위험 속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뭐 교육에 대한 기사를 보고 뭘 보면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에 관심 있을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 48만 아이 중에 제가 보기에 한 10만 아이들만 관심 있고, 38만 명은 관심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도 우리 대단히 많이 시키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본격적인 사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보육 의미에서의 사교육 말고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사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기껏해야 40%밖에 안 됩니다. 60%는 우리 사회가 사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보면 서초구에서 학원 다니는 사람, 한개 다니는 사람, 두개 다니는 손 들려면 평균 2점 몇 개를 다니는데, 금천구에서 학원 다니는 사람 손 들려면 학원 안 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뉴스에 보면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만 뉴스에 나와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거기에 꽂혀 있어서 그래. 서울의 중산층,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다 기자도 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왜곡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2011년에 지역별 우울증이 서초, 강남, 송파가 많고, 양천이 많죠. 이걸 보고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공부에 시달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많겠냐. ADHD 조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소아정신과 방문 비율을 말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면, 이 지역만 소아정신과가 많아요. 딴 지역은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별로 애한테 그만큼 관심도 없고, 데려갈 여력도 안 되고, 그런
이렇게 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기 때문에 잘안 갑니다. 서울에서 소아정신과 없는 구가 10개 구가 넘습니다. 하나도 없는 구가. 반대로 강남구는 20개 가까이 돼요. 소아정신과 표방하는 데가. 그러니까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애들이 우울증이 강남 애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해보면 우울증 비율은 금천구 이런 데 훨씬 높습니다. 중랑구, 금천구, 용평구 이런 데 우울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거기 지역 애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강남이랑 예를 들어 안산이라는 지역이 있으면 안산이랑 비교하면 안산 애들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죠. 강남 선생님이 편할까요? 안산에 있는 선생님이 편할까요? 안산의 선생님들 너무 괴로워해요. 애들 가르치죠. 애들이 너무 가정도 많고, 한부모 가정, 다문화 해가지고 애들의 여러 문제가 있는 게 하루에도 막 피가 튀는 싸움이 막 중학교에서 막 하루에도 몇 건씩 벌어지고, 강남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근데 정신건강 문제는 유난히 강남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강남에만 투자가 돼요, 또. 강남구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동 정신건강 예산이 있으면 강남구부터. 상담교사를 갖다 배치하려면 강남, 서초, 송파부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안산 같은 데는 한 학교에 10명씩 배치해도 지금 모자란데, 강남구에는 없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상담교사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엄마들이 알아서 다 근처에 소아정신과도 다녀주시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국가 자원도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 진실이 또 이런 차이가 크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기자분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제가 소아청소년정신과 홍보이사여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기자분들이, 아, 그래도 공부시켜서 우울증 생긴다면 모두가 좋아한대요, 그 기사를. 공부 안 시키는 엄마들 입장에서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가 먹히지. 아, 이거 뭐 공부, 이게 사실은 소아정신과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기사 쓰면 그 기사는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또 많은 게또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될 진실이 뭡니까?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선 여기서부터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부가 누구나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하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시장에서는 좀 승부를 보지만, 하나하나 다 같이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타고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타고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해요. 애를 망치지 않는 한. 다행스러운 건 망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곧 틈새를 파고들 수 있어요. 근데 망치는 부모 아니면 애들이 그냥 타고난 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아이 이렇게 잘 키웠다 이런 책을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비뽑기를 잘해서 좋은 애를 뽑았으면 운이 좋으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 나는 진짜 운이 좋구나. 이 세상을 남이 또 그러면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티안 내고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살아야지 하고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꼭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막또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을 한걸또 마음 약한 또 못하는 부모들은 또 사서 봅니다. 사서부터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또 자기를 탓해요. 내가 실천을 못하는구나. 사실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이 그 부모가 실천한 내용도 없어요. 대필 작가도 써주시고 하니까 적당히 이제 쓴 거죠. 이제 내가 어쩌다 한두 번한 거를 막 맨날 한 것처럼 쓴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책 중에 저자하고 몇번 대화를 했는데 어떤 잡지사 의뢰를 받아 대화를 한 결과 그걸 기사를 안 썼어요. 기획 기사를 하려고 잡지사에 의뢰를 받아서 하다가 기사를 안한 이유가 뭐냐?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거기에. 그렇게 근데 그럴듯하게 강하게 써야지 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게 내가 우리 자식을 잘 낳아서 우리 자식이 잘 됐어요. 이건 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막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사를 써가지고 내가 그걸 말을 해주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이 사람 사실 안한거 썼다. 이러면 또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기사화도 할수 없는 그런 책은 내지 말아야죠.
그런 책은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책을 또 내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공부를 잘하면 정말 행복하게 삽니까? 어? 그것도 아니죠. 제가 공부 잘한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 저도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부 잘한 사람은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후배가 아들한테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맨날 일하느라 늦게 들어가요. 맨날 일하느라 늦게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공부를 왜 하는 거 같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공부 잘해야지 편하게 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공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걸 듣는 순간 이 후배가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나? 나는 내 마흔셋이 되도록 지금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을 여태까지 하고 있나? 그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 잘한 다음에. 응? 그러면서 이게 과연 편하게 사는 일인가?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아들한테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처럼 될수 있어. 그걸 또 깨닫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진짜 똑똑한 애들인데 그걸 깨닫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 살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엄마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완전 뻥이에요, 뻥. 우리 아빠가 서울대 나오고 우리 엄마 연대 나왔는데 맨날 괴롭게 살아요. 인생이 괴롭대요. 인생이 괴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사실 괴로울 수 있거든요. 거기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인생이 안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한겨레 신문사 가면 한겨레 기자들 중에 좋은 대학 출신이 많아요. 서울대 연구대 출신이 많습니다. 우리 베이비트리 하는 우리 양선아 기자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 집에 일찍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힘들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연 공부를 잘하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이것도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지금처럼 공부해서 만들어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엄마가 다 만들어준 걸 통해서 공부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아니 행복을 떠나서 우리 사회를 성공적으로 과연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나? 뭔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 또 여기 오신 분은 내가 뭐하러 이걸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다음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걸 요약해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 썼어요. 부모의 노력, 학업적 성취, 세속적 의미에서의 성공, 주관적인 행복감. 부모들은 이네 가지가 일직선상에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죠. 믿고 있으시죠? 내가 노력하면 애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계량적인 연구를 조사해 보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노력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미칠 확률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125분의 1의 확률로 0.8%. 부모가 노력해서 애가 공부하는 데 영향을 미치, 부모가 노력해서 애가 행복할 확률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애를 갖다가 조져대서 애가 행복하려면 0.8% 확률이 있어요. 부모가 노력한다고 중학교 이후에 성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면 조금 안정적일 가능성은 높지만 세속적인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그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꼭 그럴 것만 같아서 이 허약한 가설에 매달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모 얘기가 있죠. 모모 다들 읽어보셨죠? 거의 대부분 읽어보셨는데 공통점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네,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저 논문을 3번 읽어봤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모모에서 이 회색 신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색 신사? 회색 신사가 시간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회색 신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발사한테 와서 당신은 여기서 이발이나 이렇게 이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시간을 절약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노닥거리고 있냐? 시간을 최선을 다해 절약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발사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시간은 이제 이 회색 신사가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모모의 친구인
배포죠. 배포. 배포라는 청소부가 나오죠. 이 청소부의 얘기가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청소부는 자기 일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쓸고 일어나가지고 좀 쉬었다가 또 쓸고 나중에 뭐가 될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내가 이걸 쓰는 거, 그 자리,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일하고 있는 곳, 그 다음 순간 내 움직임만 집중해서 청소를 하는 분이었어요. 너무나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너무 즐기고 사랑했어요. 청소부라는 건 뭐 괜찮은 직업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분은 청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 배포가 모모가 회색 신사에 의해서 이 납치가 됐지 않습니까? 납치가 된 다음에 회색 신사가 10만 시간을 네가 주면 모모를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배포가 10만 시간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만 막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가 싫어졌어요. 청소가 너무 하기가 싫고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청소에서 자기는 너무나 하기 싫고 괴롭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모습하고 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도 막 왜 해야 되는지 차분히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 집중해서 보질 못하고 막 열심히 막 무조건 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생각하면 지금 네가 그거 생각할 때냐. 어? 진도 뽑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진도를 뽑고 지금 옆집 애들은 진도 뽑고 나가는데 너 혼자 딴 생각 잡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진도 나가고 나중에 생각해. 이런 생각에 다들 이렇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배포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청소를 즐겼는데 그때부터 즐기지 못하는 우리 역시 자식을 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 키우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이 아이와의 관계, 이 순간, 이 시간에 얘와 맺는 요 어떤 느낌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빨리 끌고 가가지고 성공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남들이 가기 어렵다는 학원을 집어넣고 하기 어렵다는 고등학교를 집어넣고 대학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모모를 읽어보시되 자신감 없으면 애들한테는 읽히지 마십시오. 청소년기에 이거 많이 읽지 않습니까? 제가 야 모모라는 소설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얘가 모모를 읽고 오더니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공부를 안 하는